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유리잔에 물을 넣고 합체시킬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유리잔 안에 있는 물들이 섞여야 되잖아요. 근데 섞이지 않고 이대로 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해요. 진짜 그것도 물만 사용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허팝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잔에 물을 넣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유리잔에 물을 넣었는데요. 색깔이 똑같으니까 네, 이렇게 합체시켜도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허팝이 컵마다 식용색소를 다르게 타줄게요. 네. 먼저 여기는 빨간색. 이거는 식용색소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물에 색깔을 입히는 용도입니다. 네. 여기는 초록색 만들어줄게요. 쏴쏴쏴쏴쏴쏴쏴. 우와, 색깔만 보면 엄청 맛있는 음료수 같아요. 맞죠? 근데 먹으면 그냥 물맛이에요. 이렇게 유리잔 안에 있는 물을 염색시켜 주었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 물을 합체시켜 볼게요. 자, 이거를 그냥 부으면 다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자, 이렇게 딱 맞대고 자, 물 이거 흐르는 거 아니겠죠? 자, 자, 됐어! 됐어. 자, 이제 허팝 이걸 딱 종이를 빼면 물이 섞이지 않을 거예요. 자, 뺀다. 아, 야, 물 흐르면 안 돼, 자, 한순간에 바로 뺄게요. 하나, 둘, 셋. 안 돼. 자, 빨리. 오, 됐다. 되긴 뭐가 돼. 맞죠? 아, 물이 바로 다 섞였네. 뭐야. 다시 넣어. 들어가. 됐다. 실패. 이번에는 유리잔 하나는 뜨거운 물을 넣고 하나는 차가운 물을 넣을게요. 자, 뜨거운 물. 아, 따뜻해. 차가운 물. 아, 차가. 여기는 뜨거운 물이고 여기는 차가운 물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이 색깔을 입혀줄게요. 이번에는 여기 파랑색을 입히고, 자, 여기는 빨간색. 자, 서서서서. 됐어. 자, 그럼 이번에 다시 물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똑같은 물인데 온도만 달라요. 이거는 뜨거운 물, 이거는 차가운 물. 물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과연 이 두 개가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자, 간다! 자, 됐다. 물 안 흐른다, 자, 빨리 딱 해서 딱 됐어. 오, 좋아. 됐어. 자, 이제 종이를 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바바바바바바. 안 돼. 물 흐르면 안 돼. 오, 야. 종이야, 빠져라. 종이야, 물. 야! 이번에는 아주 차가운 물을 컵에 넣어줄게요. 아, 차가! 자, 차가운 물. 자, 이번에는 아주 뜨거운 물을 넣어줄게요. 아직 안 뜨거워. 아직 미지근해요. 아, 뜨거워. 오, 뜨거워요. 자, 이제 물을 넣을게요. 됐다. 자, 이렇게 허팝이 아주 뜨거운 물, 아주 차가운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다시 색깔을 입혀줄 건데 이번에는 빨간색의 뜨거운 물에
네. 입혀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자, 파란색은 차가운 물에 이렇게 넣고 만들어줄게요. 좀 많이 저어줄게요. 그럼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자, 됐어. 자, 이걸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딱 덮고. 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입혀서. 으아! 자,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를 빼줄게요. 하나, 둘, 셋. 다다 간다 간다 간다. 자자자자자자자자.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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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와. 여러분, 물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소금도 안 들어가고 설탕도 안 들어가고 진짜 말 그대로 물입니다. 근데 물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층이 생겨요. 층이. 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물이 섞이지 않았어요. 여기는 차가운 물, 여기는 뜨거운 물이 있는데요. 물이 섞이지 않고 층이 생겼습니다. 이럴 수가. 대박. 와, 신기하다. 여러분, 지금 뜨거운 물이 빨간색 물이거든요. 그리고 차가운 물은 밑에 있는 파란색 물인데 이 두 물이 섞이지 않고 이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그럼 허팝이 오늘 실험 성공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여기 있는 물을 원샷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컵을 어떻게 분리시키지? 허팝이 0.1초 사이에 빡빡! 네,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아, 흘릴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빠세! 빠세! 아, 뜨거! 컵팝의 실험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물과 찬물을 휘저으면서 섞지 않는 이상 한 번에 같이 섞이게 되면 뜨거운 물은 위로 가고 찬물은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 재밌다. 아, 근데 배불러.